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나 일반 종교나 본인들의 소원과 또 욕구를 추구하고 또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고 그런 면에서 다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는 시작부터 그리고 목적과 추구점이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사실 빈들에서 이런 큰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돌아갈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흥분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욕구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었지만 그들이 속으로 열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어떤 왕?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은 왕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이 억울함으로부터 대변해 주고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들은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의 기록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의 그 현실은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왕이 있음으로써 당하는 불편함이 왕이 없음으로써 당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왕, 그들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들이 거기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이분 정도면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지금 이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죠.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기대와 욕구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기대와 요구에 늘 그렇게 충족하게 채워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간절한 나의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신. 내가 너무너무 절박한데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내 기대치와 다르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욕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더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의 왕이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왕이 되어주면 우리가 뭐라도 해주겠다.
그런 요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놓고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왕이 없는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을 뜯기고 압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인간적인 취급받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뭘까? 그것은 그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들이 이 모든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불길 속에 이렇게 놓여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불길로부터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승진이면 필요가 있고 돈이면 필요가 있고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살아야죠. 불길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너 잘 만났다, 내가 한몫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어요. 그것만이 나의 목표가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답답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뜻한 바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완악한 결심 앞에서 예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답답한 문제가 뭘까요?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 그런 사소한 그런 여러 가지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심각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각한 자신들의 실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실 때 자신들의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서 그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상관이 없대.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장났어, 끝났어.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이고 그들의 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 같은 것은 이미, 구원의 문제는 이미 나와 상관이 없고 끝이 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실질적인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섭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의 그런 집착에 대한 열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집착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뜨거운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현실 문제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더 악착같고 더 이기적이고 더 인색하고, 왜?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기존 성도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목적과 가치관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예요.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이고 지침이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고 법칙이에요. 주님이 산상에 오르셔서 하셨던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추구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물론 갈급함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급함이 무슨 갈급함이냐, 어떤 갈급함이냐 하는 거예요. 갈급함의 수준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죠. 문제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갈급함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갈급하고 내 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죄악에 대한 통증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그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밥맛이 없고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쭈그려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이런 애통함이, 통증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해. 이놈의 못난 자존심이, 이기심이, 내 못난 자아가 이 모든 믿음을 갉아먹고 팔아먹고 쓰러지게 만들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내 안에서의 갈급함이 의의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하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굶주리고 지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너무 불쌍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
그런데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먹을 걸 던져줬더니 이게 웬 떡이냐? 마치 기다렸던 듯이 사나운 맹수처럼 그것을 잡아들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보리떡이 전부고 생선이 전부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야. 무섭게 욕구 본능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오늘날 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저 인간적 위로 받고 내가 하는 일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 새끼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원색적인 복음 그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와 세상 살아가는 잡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온통 모든 관심이 이 세상밖에 없어. 찬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렇지만 아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게 다예요. 만일 내 가치관이 그렇다면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뭔가? 나의 목적이 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영원한 삶이 하늘의 가치가 내 살아가는 목적인가?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어떤 커뮤니티가 좋아서 교회 오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같이 놀러 가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이 그저 좋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로 그냥 들락날락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잃어버린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내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하니까 뭐가 가문이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요, 자유케 된 자요. 이제는 그 자유함을 지켜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정말로 늘 내 심령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의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내가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사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특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 기뻐할 틈도 없이 예수님의 수발을 정신없이 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혼란스럽고 다급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빼서 옮기세요.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 산으로 들어가셨어. 예수님 없이 맥빠진 채로 기진맥진해서 호수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고생하고 힘이 다 소진돼서 그 수발 들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온통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야.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와우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속에서 막 쫓겨나듯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의 욕구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너희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래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왕이 되어주리라. 이런 선언을 하시면 제자들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듯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가 납득이 됐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기가 막힌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이 일었어. 이 갈릴리 호수는 예기치 않게 돌풍이 부는데 강한 돌풍이 때로는 배를 뒤집어 풀 그런 힘으로 부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호수를 건너는데 돌풍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설상가상이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러다가 이게 다 끝이 아닐까. 배가 뒤집혀 몰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 풀리는 거야. 아, 인생이 꼬여도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예배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계속되는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힘이 방전된 그래서 멘탈이 나가고 절망에 빠져있는 노절 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어.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슨 힘으로 찾아가요? 나는 힘이 다 빠졌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에 아무런 힘이 없는 심령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들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그들의 모든 서운하고 그 지쳤던 상처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성난 물결에 이리저리 굴리고 나뒹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러게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어떤 센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야 천하를 다 얻은 것, 어떤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떠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받는 자 아니요. 저는 목사이지만 참 좋은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의 박농쿨 하나에 희비가 교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원망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약함이, 그런 간사함이 제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에 있어요. 예배는 내 속을 숨기고 앉아가지고 거룩을 연기하고 흉내내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 그렇지만 이런 모습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시간이 예배예요. 제 어머님은 인내심이 너무 강하셨어요. 많은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성한 곳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엄살이 없으시고 좀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들어 누우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엄살이 너무 많이 많으셔서 몸을 아끼셔서 어머님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워낙 강인하신 분이야. 그런데 엄살이 없으셔. 어떤 때 끙끙 앓으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어디 많이 아파요? 그러면 괜찮다. 참을만하다. 그게 다야. 그러니까 너무 엄살이 없으셔서 자식들에게 대접을 잘 못 받으셨어. 이 멍청한 자식들이, 어리석은 자식놈들이 그 엄살 없는 엄마를 잘 못 모셨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참는다 그러지만, 견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야. 자식이 뭘 그렇게 폼을 잡아요. 우리는 솔직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신앙 팔아먹고 살다가 왔어요. 면목이 없네요 주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복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게 원망이 아니고 아픔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픔을 토로하는 거야.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길 힘을 달라고. 이게 예배예요. 이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가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는 겁니까? 연예인들이 뭐 상을 받든지 스포츠 선수 금메달을 따고 큰 업적을 남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인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순간순간에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아파트 전도대에서 전도할 때, 그때는 아파트 이렇게 출입이 가능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아는 집을 대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신반포 아파트에 그 이영무 집사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 이영무 집사가 그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 할 때, 근데 이분들이 거기 왔더니 몇 사람이 축구 선수들이 기도하고 경건을 하고 있더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잊혀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할렐루야 축구 선교단이 계속 우승하고 1등하고 트로피를 갖고 이런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에게서 뭐 5대빵, 10대빵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 한 순간을 달라고 기도한대요. 왜? 골을 넣고 나서 그들이 세레모니 하잖아요. 기도의 세레모니.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폼으로 막 그런 것 같지만 이영무 집사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은 사람들이 다 수천 수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짧은 5초, 10초의 7초의 그 시간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우리의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어디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런 고백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러니까 아, 저놈들 멋있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들은 목숨을 건 기도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깨지는 뭐 어떤 몇 뭐 예, 우승을 못하면 어떻겠냐? 저도 어떻게. 그러나 그 지고 우승 못하고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경계하니까. 아,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고. 여러분, 실패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 남편이 정말 벌레 맛도 못한 것 같고. 저런 놈이 어떻게 나 남편이지? 그렇지 마. 기도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야.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믿음 있는 자매가 다르네. 아, 그런 것이 사람들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날뛰는 게 신앙이 아니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미약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미약한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때는 막 성난 파도가 나를 치고 들어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절망스러운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기적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알고 그리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알고 믿기 원하고 내 속의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한 사람은 앞으로 무서운 심판만 면제된 게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 중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 때마다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여동치 않는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